마음만 비웃는데 엄청 심하게 점프를 하네요. 그쵸. 그것이 문제예요. 빠르면 12시, 11시 반부터 네.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. 보리는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키우시게 된 거예요? 아니요, 저기 안 지닌 분이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못 키운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 반에 한 50일 정도 좀 지났을 거예요. 입질 때문에 훈련소에 다 세 달 맺겠다 하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뭐 가족 여행 때문에 그냥 애기를 할 때도 한 2박 3일 좀 맡기고 네. 그 이후로부터 이 친조가 뛰기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. 네. 초반에는 내가 느낄 때 계속 그냥 나 혼자 유기됐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엄청나게 이제 그 힘든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. 나 혼자 남겨진,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 공포심. 두 번째 맡겼을 때는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그 공포심이 순간적으로 그냥 폭발한 거죠. 뭐 위로해주려고 해도 이제 잘 모르는 이유는 이런 보호자보다는 나에게 이제 집과 먹을 걸 제공해준 어떤 좋은 통보인 보호자님한테 이제 완전히 의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똑같은데? 2주를 통한 기본 예절 훈련하면서 보호자님께서 이제 스킨십은 어느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평소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하는지. 으르렁 되면 내려오네. 다시 돌려서 한 번만 했는데 잘했다. 옳지 하고 내려오는 거야 다시. 올라가. 좋아요. 내려. 내려와. 요 칭찬하실 때 좀 더 올라와. 옳지. 하고요. 기다려. 좋아요. 아마 이거 훈련소에서 어? 아, 도착하네. 아이고. 옳지. 아이고. 보리가 저 문에 대고 계속 점프를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문에 대한 이제 약간의 좀 거부감을 줄 거예요. 어머니는 반대파. 우리야 잠깐 집에 혼자 있어. 우리야
막 있잖아. 그치? 괜찮지? 한 번 있잖아. 오씨, 오. 예쁘잖아. 아픈 트라우마 같은 다 지워버리고, 그냥 앞뒤만, 그냥 행복하기만 예쁜 보리로 남고,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